어째 구름 가는 거 안 봐라. 야, 진짜 청사는 네.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네. 이 노래 말이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라는 이런 네. 가사가 있어. 이 글을 처음 이렇게 적으신 분이 네. 바로 이 영덕의 이 창수면에 갈천 일리에 그분이 계셨다고 하거든. 우와. 나홍 선사라고 네. 1300년대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분이 계셨던 네. 그 동네를 가는 기다. 우와. 아, 또 참말로 진짜 영덕인데 꼴짝이다 꼴짝이다. 우와. 아, 나. 겨울 옆 사과밭에 그렇게 사과가 익어갔네. 이 몸을 기다려 아빠, 여기네, 여기가 마을회관. 네. 아이고, 이 도로 옆에 마을회관이네. 이자님!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진짜. 아이고, 아이고 안녕하십니까? 예, 네, 아이고, 아니, 근데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! 아이고, 어르신들, 예, 반갑습니다. 안 그래도 보니까.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청사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그 글을 적어 우리 나홍 선사분이 네네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나홍 선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네요. 저는 여 청와대 부른 저는 여 들어온 한 7년밖에 안 돼요. 7년밖에 안 돼요. 예. 7년 됐는데 이장님이시라요? 지금 원래 이장 3월달에 됐어요. 원래 이장 3월달에 됐습니다. 일단 축하합니다. 제가 이장님 도와가지고 마을 일에 대해서 뭐 그런데... 마을 총무님이네요. 네네 그렇습니다. 이 동네 태어나가지고 이 동네 네네. 제가 이거 여기로 다 물으면 화나게 잘하네. 그러면 우리 그러면 총무님은 이 동네 태어나서 네네. 지금까지 계시는 거라요? 예예. 이 동네에서 이제 자고 학교 다니고 다 했죠. 그 옛날에 그 나홍선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? 네예. 그건 뭐 저도 뭐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. 그것보다는 저쪽에 계시는 저, 예. 저 어르신 분들이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계시죠. 그럼 가보죠. 예.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아이고. 이 동네에 예. 그 나홍선사 되시는 분 그 청사는 나를 보고 예.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예. 창공은?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고 예. 그래, 그런데 그래. 이 말이 예. 무슨 말입니까? 예. 이 말 뜻이 무슨 그 뜻이 말입니까? 좋지 욕심 없이 예. 살라는 이런 뜻이라. 아. 나홍 선사가 이거 가산 불미골 그는데 요 노래를 가다가 뭐. 예. 거기에서 태생했어요. 아. 그래, 그거는 이 나, 장육사를 창근을 했어요. 아. 창근을 하시고, 그리고 이제 뭐 참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객기로 나가가지고, 그때 무학대사가 이 어른을 묘세했어요. 아. 예? 무학대사가 그, 서울 터그 자, 이성계가 잡을 때, 예. 그 무학대사가 잡았잖아요. 아니, 그러면 도업지로. 그 벌써 그 1300년대에 벌써 예. 지금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? 예. 그때도 욕심 내지 말고 세상을 살아라. 그렇죠. 그 요걸 이제 뜯어가지고 풀이를 해보면. 예. 그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라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욕심 없이 살아, 이 말이에요. 아. 사람이 욕심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. 아마 자기만 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. 이거는 순수한 그 참. 그 정신으로 예. 불교 정신으로 예. 나물 탐 하고 예. 그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. 그럼 어르신 여기서 태어나셔서 예, 그래, 지금까지 예. 지금까지 그럼 근데 와 밖에 안 나갔습니까? 나가겠어. 나가야 나갔다 왔죠. 잠은 여기 잠은 여기에서 그 이 친구나 내나 예.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 아주 살아요. 여도 80이 넘었고 나도 80이 한번 넘었어요. 옛날은 어땠습니까? 예? 옛날에는 어땠습니까? 옛날을 비교한다 그러면 막 요새 말을 하면 비교도 안 되지요.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이런 때문에 오래 산 테니 우리들이 다 옛날 해방 6.25 동란 그 당시 같으면 다 저승 간 사람들이에요. 한갑 진갑 지내면 아주 대수라 그거 참 뭐 수 많이 했다고 이랬는데 요새는 80으로 90살, 뭐, 요한 노인들은 100세 많아요.
우리 면에도. 예. 이자는요? 예. 우리 갈챙이는 몇 포가 살고 계십니까? 예, 한 20포예요. 20포? 예. 작물은 지금 보니까 뭐 콩 심어놨고. 선생님, 저 예전에는 이게 이제 담배 농사를 많이 했어요. 예. 그 요즘은 이제 뭐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. 예. 사과,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종류, 뭐, 콩 같은 거 이런 것도 재배하고. 예. 아마 내부터 주위에 뭐 인삼도 아마 재배할 거예요. 아. 예. 그래서 주로 뭐, 요즘은 뭐, 여기 이제 논은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밭이라든지 이런 밭작물이 잘 돼요. 밭작물이. 예. 점점 연세가 많으니까. 예. 농토 가진 분이 다른 사람들 돈을 줘가지고. 여기 사람이 인삼을 하고 뭐 그래야 돼. 예. 아. 그렇게 운영하시는. 현실이 그죠. 그 요즘 이제 좀 고무적인 게. 예. 여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. 예. 계시니까 자제분들이. 예.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가급 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. 예. 한 집에 대표선수 한 명씩. 예. 무조건 나이 어느 정도 들면 시골 오너라. 맞네요.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꼭 거기 해당되는 사람한테. 예. 그렇게 한마디씩 제가 명절 때 보고 하면은 만나고. 예. 하는데. 예. 뭐 다들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. 예. 결과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. 예. 땅을 좀 구입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아.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. 예. 이분들이 여기시면 자녀들이 하나도 파지 말라고 얘기해요. 아, 안 팔려고요? 어, 내가 여기 알아보니까. 예.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. 예.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. 문화 관광지로. 아. 스마트 관광지로 군 계획이 다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래, 지금. 아이고야. 그럼 이장님 말씀은 외지에 있는 분이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. 예. 실제로 그 땅 주인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면은. 우리 아들이 팔지 마라 하더라. 예. 근데 우리 또 총무님은 어쨌거나 얼마나 사람들은 빨리 온나. 뭐 친구들이나 선배님이나 후배님들한테 극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갈채는 계속 이렇게 저 지금처럼 이어지겠구만요. 그렇죠. 어르신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. 예, 예, 그래야죠. 아, 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예, 예. 그럼 이장님요. 저기 보시고요. 이장님이 대표니까요. 예. 저기 보시고요. 어쨌든 간에 살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. 예. 예, 그리고 또 우리, 예, 우리 자제분들 빨리 오시라고 한마디 해요. 예,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제가 문화 관광지로 스마트 관광지로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도로나 이런 것이 잘 뚫려져 있고 환경이 좋아져 있습니다.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. 아, 진짜 참말로 진짜 다행입니다. 진짜 아이고.